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컨텐츠 교육 4, 컨텐츠 현황 및 예상 작업시간 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CP4 자체 컨텐츠들의 아날로그, 원소스, 마스터소스의 현황을 PC, 모바일별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고 예상 작업시간을 산출합니다. 그러면 CP4들이 많을 경우 또 그거에 관련돼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, 우선은 CP4 목록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콘텐츠 수량을 봤고요. 콘텐츠 수량에 따른 각 소스들을 파악을 해서 PC별 서비스가 가능한 거, 모바일 가능한 거 구분해서 정리를 하면은 그 전체 예상 작업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.